공원선의 데뷔 앨범 밤의 공원 파트 1 어떤 노래들이 담겨 있는지 공개할 순서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앨범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공원선의 사랑입니다. 저희 첫 번째 앨범 밤의 공원 파트 1은 다양한 장르의 총 6개의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소녀들의 꿈과 이야기를 담은 앨범 전체가 마치 단편 소설 모음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짜임새 있게 이어져 있습니다.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듯이 앞으로 보여드릴 저희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역시 신인이야. 역시 데뷔야. 딱 좋아요. 풋풋하고 너무 좋아요. 예, 자신 있게 한 번 더 마무리해주세요. 네. 저희 특별한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저희 첫 번째 앨범 밤의 공원 파트 1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한 곡이 한 곡이 넘겨가는 겁니다, 원래. 자, 타이틀곡 이제 퍼즐문입니다. 잠시 후에 무대로도 첫 선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어떤 곡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공원선의 레나입니다. 저희 데뷔곡인 퍼즐문은 딥하우스 장르 댄스곡으로 조각난 퍼즐 모양의 달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소녀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불완전한 자신을 찾아간다는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저희 노래 가사 중에 모두 모인 달의 조각, 마지막 아닌 시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는 저희 공원소녀의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냥 또박또박 똑부러지게 소개를 잘해줬습니다. 무대였습니다. 다시 나와주세요. 자, 벌써 의상을 교체하고 우리 기자님들께 예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공원소녀 멤버들입니다. 자, 이제 멋진 무대를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이제 떨림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됐을 것 같은데 앉아서 편안하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야, 어떻게 이렇게 숨조 한번 안 차요? 예. 자, 퍼즐문 드디어 기자님들께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네, 민주입니다. 제가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게 정말 많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아마 예쁘게 또 감탄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자, 데뷔 쇼케이스라 긴장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쇼케이스를 앞두고 어떤 마음이었어요? 네, 서경입니다. 일단은 긴장을 해서 그런지 밤잠을 좀 설친 것 같고요. 저희 멤버들이 이제 무대 올라오기 전에 오늘 잘 해보자고 다짐하고 올라왔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뭐 이런 거 구호를 좀 외쳤어요? 네, 하고 어떻게 왔습니다. 외쳐요? 일곱 명이 모여서? 저희는 일곱 명이 모여서 손을 다 모은 다음에? 네. 공원소녀 꿈꾸자 이렇게 외칩니다. 꿈꾸자, 아 멋진 구호입니다. 예, 또 우리 다른 멤버는 어땠어요? 쇼케이스 앞두고. 네, 서량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저희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버스킹 활동을 하면서 실전 경험이 조금은 쌓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데뷔 쇼케이스 무대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서 멤버가 함께라서 더 뭔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또 이 데뷔 쇼케이스 무대가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의지가 되고 또 새로운 시작 맞죠. 그럼요. 그리고 시작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또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그 그룹 명이에요. 공원소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공원소녀 N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소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공원이라는 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서 즐기고 힐링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 공원소녀도 누구나 들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악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뜻은 저희 서경 언니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원소녀의 서경입니다. 저희 두 번째 뜻은 바로 영어 뜻인데요. 공원소녀의 약자는 GWSN을 사용합니다. 세 방향을 가리키는 West, South, North와
G가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그라운드의 약자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저희 공원소녀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사랑받고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민주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민주입니다. 마지막 뜻은 숫자 뜻인데요. 저희 공원을 숫자로 표현하면 0과 1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7명의 소녀들이 완전체일 때 영원히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똑부러지게 소개를 잘해줬습니다. 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공원 소녀인데요. 네요? 영어 혹시 좀 잘하는 편입니까? 저희 공원 소녀의 영어 담당은 막내 레나고요. 네. 따로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영어 강사셔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자주 접했습니다. 야,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숨어있는 이야기들 앞으로 차차 또 우리 팬들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레나 양이 또 영어 담당.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영석 작곡가가 만드는 걸그룹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이시거든요. 자, 공원소녀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줬는지, 그리고 공원소녀가 만난 김영석 작곡가는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령입니다. 피디님께서는 저희에게 노래를 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부터 음악에 관련된 조언까지 정말 다양하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지금 가진 초심 그리고 열정 잃지 말고 항상 열심히 하라는 말씀과 또 항상 뭐든지 진심으로 하면 통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노력하는 공원소녀, 앞으로가 기대되는 공원소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네, 서경입니다. 발표 담당이시군요. 네. 예. 네, 저희 작곡가님이 정말 유명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뵙고 나니까 정말 다정하시고 또 저희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앨범 중에 이제 작곡가님께서 주신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녹음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저희를 정말 잘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분께서.